한문 아카데미 강의를 맡고 있는 단산 박찬근입니다. 이제 고고장인데요. 한번 보시지요. 이 씨는 잘 풀이를 못한다 라고 주자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진짜 그 소설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거는 그 당시 시대를 이렇게 풍자한 시라고 해요. 거기는. 그래서 진나라 사람들이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쓴 시라고 합니다. 고고 표고로소니. 이 고자는 염소 고자지요. 검은 염소의 갓옷을 입고 표고로소니. 표범 가죽을 잘라가지고 이 소매를 만들었으니. 뭐예요? 관리자가 굉장히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있는 거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아인 거거로다. 우리 사람들과는 거거하도다. 거거라는 것은 거기 줄을 보니까요, 회악 불상친비지 뭐예요. 이게 뭐냐면 그 관리자들은 저렇게 잘 차려입는데 우리는 돌보지 않아서 우리로부터 사람들이 거거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거죠. 즉, 예, 우리와는 별개의 세상을 살고 있더라 이거죠.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그죠? 나라는 망해가서 사람들은 오갈 데도 없는데 관리자라는 사람들은 착복을 하고 옷도 근사하게 입고 집도 다 차지하고 그런 상황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자아인 거거로다. 우리 사람들로부터는 거거, 아주 멀어지고 미워한 소치가 되더라 이거죠. 김무 타인이리요, 어찌 다른 사람이 없으리요마는 유자지군이라. 그래도 내가 이 나라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오직 당신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참 번역이 그런데요, 당신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모양 이꼴로 살고 있지 않는가. 사실은 자아인 거거로다 기무 타인이리요. 우리 당신들로부터 스스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서로 친해지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당신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가자고요. 부야라 고고는 군 순고요 대부는 이 표식이라. 고고라는 것은 그 당시 이 군주들은 순고, 순수한 염소 가죽으로 다 입었고, 대부들은 이 표시를 내기 위해서 표범 가죽을 이렇게 조금 장식을 했었더라 이거죠. 사실은 여기 고구 표식이라는 말은 그 통치자와 그 무리들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는 메아라. 거라는 것은 소매를 말해요. 소매, 옷소매. 거거는 미상이라. 이 거거는 미상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옛날 그 저 시경 그 저기를 보니까 거기에는 회악, 품요회자, 악하락자, 그 불상친비, 안이불자, 서로상자, 친할친자, 비는 아까 친할비자를 했지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렇게 넣어서 조금 그냥 번역을 하고 갑니다. 고고표유로소니. 즉, 잘 차려 입었으니 자아인 구구로다. 우리로부터 구구, 아주 미움을 받고 있구나. 그 미움받은 것이 어딨냐면 기무 타인이리요, 어찌 다른 사람에게 있으리오마는 유자지혼이라. 오직 당신들이 그런 모습을 좋아해서 그렇게 멀어졌을 것이다 이거죠. 부야라 유는 유 거야오. 유라는 것은 그 아까 소매 겉자와 같고, 구구는 또한 미상이라. 잘 모르겠다 이거죠. 고구 이장이라. 자신은 불지소위하니 불감 강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제가 너무 건방지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 시는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니 억지로 해석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자, 이제 저랑 함께 성독으로 읽어보시죠. 고구표거로소니 차인거거로다 기무타인이리요 말은 부차지공이라 부야라 고구는 군순고요 대부는 이표식이라 거는 배야라 거거는 미상이라 고고표유로소니 차인 구구로다 기무타인이리요마는 유차지홍이라 부야라유눈유거야오구구는 역미상이라 고구이장이라 차시는 불지소위헌인 불감강해로다.